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헷갈라. 얘가 백호예요? 대답 한번 참 잘하죠? 은하수 같은 눈동자가 매력적인 고양이 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호 보호자 문세미입니다. 백호 되게 호기심 많고 사람 엄청 좋아하고 먹는 거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그냥 하는 것만 다 귀여운 그런 고양이예요. 백호 간식 줄까? 백호는 뭐에 잘해요? 백관식? 그 손, 앉아, 손, 하이파이, 뽀뽀. 뽀뽀, 손? 보호자님이 한번 해요? 아니, 당연하죠. 한번 해보세요. 백호! 백관식 먹을까? 백호! 백호, 앉아!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보호자 말은 따른다는 백호. 과연 그 결과는? 그렇지. 손. 액스. 하이파이. 나 뽀뽀. 문제묘가 아니라 천재묘네요. 바로 굉장히 잘 됐네요. 네, 당연하죠. 누구 동생인데 그 주백호 악수. 근데 이렇게 말이 잘 듣네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사진 신청을 했어요? 너무 저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죄인가요? 실로 보호자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다는 백호. 잠시도 곁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는데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이 다재다능한 보호자 바라기 백호. 정말 대단하죠?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애교 만점인 백호와 함께라면 외로울 틈이 없겠어요. 백호가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제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연인처럼 동고동락을 엄마처럼 제가 잘 케어해주고 진짜 먹을 거 엄청 잘 챙겨주고 잘 놀아주고 거의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진다 하면 어딘가 구석에서도 항상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애틋한 둘에게도 아침마다 이별의 순간이 찾아온다는데요. 그 시간이 온 거냐? 학원 가면 한 3시간 정도 집 비우는데 맨날 백호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하죠. 빨리 학교를 돌려야 된다. 거의 딱 수업 시작 직전에 들어가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버스 타고 다시 집에 와요. 백호를 두고 떠나는 보호자의 마음이 편할 리 없죠. 혼자 남은 녀석도 마찬가지. 현관문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애달프게 울기 시작하는데요. 떠나가라 울어대는 백호. 도무지 그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약 3시간 후, 다급한 마음으로 귀가한 보호자. 야, 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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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반응이 시원치 않네요. 너무한 거 아니야? 삐치기라도 한 걸까요? 녀석을 달래기에 앞서 급한 볼일부터 해결하는 보호자. 어디 갔냐? 토라질 때는 언제고 보호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다시 안절부절입니다. 화장실에서 보호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근처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결국 백호의 성화에 서둘러 나옵니다.
이거 참 볼 일도 편히 못 볼 정도라니 집착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분리 불안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하도 울길래 이제 민폐고 하니까 이제 큰 거 볼 때도 데리고 가고 샤워할 때는 이제 저기 세탁기 위에서 애가 그러면 샤워 끝날 때까지 구경을 하더라고요. 근데 데리고 가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데리고 들어가고 이제 화장실에서 제가 계속 목소리를 냈어요. 어, 백호야 나 있어 하고 이제 안에 있으니까 걱정 말라 하는데 그것도 안 먹히더라고요. 혹시라도 백호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함께 있는 동안 가진 노력을 기울인다는 보호자. 사냥놀이 자주 해주시는 편이에요? 사냥놀이요? 하루에 그래도 한 세네 번은 이렇게 한 10분씩은 해주고 있어요. 장난감도 일부러 바닥에 놔줘도 간식 놔줘도 먹고 나면 또 울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제 나름대로는 해봤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그 스트레스 완화제 보조제를 먹였는데 그것도 아직은 별 차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취직을 하고 하면은 하루 종일 집 비우는 시간이 분명히 훨씬 많아질 텐데 가뜩이나 외로움도 많이 타는 애라서 더 걱정이 됩니다. 성큼 다가온 봄기운과 함께 백호네를 찾은 김쌤! 안녕하세요.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여기가 백호네 집이구나. 아, 이 아이가 백호구나. 엄청 귀엽다. 백호야! 백호! 왜 부르냐? 사람들 많이 있어도 전혀 숨거나 이런 게 없네요. 이렇게 좀 제가 봐서는 너무 정상인 것 같은데 백호가 뭐 문제가 있어요? 저 화장실 가면 네. 엄청 울어요. 되게 길게 울어요? 뭐 길게 5분까지도 울고 근데 이제 옆집 바로 붙어 있으니까 아, 그 백호가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상, 객관화 영상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같이 좀 네. 설명을 드릴게요. 보호자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바로 울기 시작했었는데요. 아, 이렇게 우네. 그러니까 보호자분하고 이렇게 거리가 이제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문이 닫힌 것처럼 이제 시각적인 연결성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봐서는 뭔가 좀 그 행동 자체를 좀 강화시키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 좀 더 볼게요. 방금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럴걸요. 안에서 백호야 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이 행동을 할 그 이유가 딱 생기는 거예요. 울어야 될 상황 이유가. 백호가 여기 앞에서 우는 이유는 두 개예요.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불안함. 그리고 그 불안했을 때 내가 울고 나면은 엄마가 앞에서 대답해줘. 그럼 자꾸 이 앞에 가게 돼. 문 닫았어요. 어디 나가시네요? 지금 학원 다니고 있어가지고요. 오전에 나가요. 아, 몇 시간 정도 비우세요? 다 합쳐서 한 3시간, 3시간 반. 3시간, 3시간 반 정도. 그냥 엄마 나간 문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계속 우는 거잖아요. 되게 이렇게 큰 울음소리로 보호자분 찾듯이 울고. 그래서 전형적인 분리불안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보호자가 외출한 후에는 평소보다 더 극심한 불안감을 보이곤 했었죠.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근데 엄마가 지금 관심을 원하는 것 같은데? 백호한테? 나 좀 보라고? 이런 것도 안... 이것도 안 돼요. 그냥 돌아와서 그냥 무심히 와서 툭 왔, 나 왔다 하고 볼일 그냥 하세요. 서운하잖아요. 이거 봐. 이거 보호자분이 분리불안이 있어. 보면 고양이들이 분리불안이 있으면
똑같이 보호자분이 분리불안이 있다니까요. 얘한테. 이게 서로 이제 이게 궁합이 맞아가지고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엄마 관심이 얘한테는 제일 큰 보상인 거예요.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달랐던 보호자와 백호. 결국 특별해진 관계 형성이 분리불안을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우는 것만으로 증상이 시작하다가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다른 증상이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막 심하게 강박증처럼 핥기도 하고. 이거 그래요. 발가락 사이. 뒷발, 발가락 사이 여기. 그건 언제부터 그래요? 작년 10월 같아요. 그때 뭐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알바를 좀 하루 종일 집을 비웠었는데 근데 집에 사람은 있었어요. 둘이나 있었어요. 그래도 얘는 그게 충돌이 안 됐나 봐요. 당연하죠. 보호자분을 의존을 되게 하는 편인데 계속 24시간 옆에서 그 필요한 걸 갖다가 다 채워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갑자기 긴 시간 없어져 버리니까 얘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죠. 우는 거 포기하면 이제 불안하니까 손톱 물어뜯듯이 막 이제 계속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학원 가시는 거 말고 이제 나중에는 좀 더 길게 떨어져야 될 상황도 생기나요? 당연히 오겠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제 취직 시즌이어가지고 취직 준비하고 있고 원래도 취직 준비 밖에 나가서 자주 했는데 그냥 겨울엔 춥고 이러니까 저도 잘 안 나가고 더 집에 있고. 근데 옆에 있으면 얘는 껌딱처럼 옆에 있고 옆에 있으면 얘가 뭐 필요한지 보이니까 바로 해주고. 그쵸. 지금처럼 계속 관심을 주면 이건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보호자분이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백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보호자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싶을 때 주고 아이가 받는 형태로 주도권도 좀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솔루션 시작해볼까요? 백호가 보호자분이 화장실만 들어가면 되게 그 불안해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일단은 그거를 무시하는 것부터 좀 연습을 해볼게요. 네. 울었을 때는 절대 안에서 안 나올 거예요. 백호를 향한 어떤 소리를 내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있다가 백호가 울음소리 멈췄을 때는 우리가 그냥 문을 열고 나와서 백호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쓱 지나쳐서 그냥 안방에서 평소 일상생활 내 일을 하는 거 그냥 내 일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백호가 다시 이렇게 좀 안정을 찾았다 그때는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백호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시거나 이런 거를 하셔도 괜찮아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화장실 네. 최초 화장실 솔루션. 문 닫히는 소리가 나자 어김없이 반응하는 백호. 뻔히 보호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 화장실 옆에 들어눕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네요. 울기 시작하네요. 점점 심하게. 간절함이 느껴져요. 저 우는 소리에서. 고양이들은 울음소리를 사람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울음소리를 찾아내요. 점점 그렇게 발전시키거든요. 네, 그걸 좀 느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울 때는 절대 안 나가야 돼요. 그칠 줄 모르는 백호의 울음. 그런데 이때 보호자의 반응이 없자 신기하게도 울음을 멈춥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딱 끊어졌을 때 속으로 한 10가지 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울죠. 이렇게 아예 안 우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문을 열고 나가는데 주의할 거는? 무시해라. 네. 이러는 순간 백호는 여기 앞에 와서 엄마한테 울어야 될 이유가 하나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 패턴 자체를 지금 이제 깨트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꽤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 백호가 안 울었어요. 그러면 한번 쓱 나가볼까요? 백호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돼요. 눈을 마주치는 것도
백호한테 관심을 주는 거니까 그냥 무시한 상황에서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뭔가.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래서 백호가 엄마한테 계속 의존하는 상황, 그리고 엄마한테 뭔가를 요구해서 그걸 얻어내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차단해야 돼요. 백호는 백호 스스로 독립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요 패턴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네. 이거 그냥 막 계속 다 해주다가 엄마가 갑자기 없어진 게 더 나빠요. 아셨죠? 엄마 옆에 있지만 그 수위 조절을 해서 아이가 적응하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엄마가 시간을 필요해죠.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의존적인 반려묘에게는 보호자의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취준생 보호자를 둔 백호의 불안감을 해결해볼까요? 일명 혼자서도 즐거운 놀이동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대박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캣트리거든요? 이를 치면 대관람차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적응 훈련만 잘 시켜주면 혼자서도 또 잘 놀 수 있으니까 일단은 특히나 이렇게 분리불안 있는 경우에는 혼자 있는 시간에 분명히 집중해서 할 만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런 먹이 퍼즐. 아침 사료 주는 거 우리가 아침 시간에 주는데 30%는 따로 이 먹이 퍼즐에 넣어서 줄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분 나가고 났을 때 아이가 집중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엄마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독립심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먹을 걸 좀 넣어줘 볼까요? 일단은 처음 써보는 거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장소에도 두시고 이쪽에도 간식 넣는 곳에 간식 넣어주고 먹이 퍼즐이랑 이쪽 동산은 이렇게 세팅이 됐잖아요. 네. 여기 대관람차, 캣틸. 캣틸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아예 여기서 그냥 먹는 간식 한두 개 올려줘서 일단은 공간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이렇게 간식을 올려주고 애가 올라오면 그 다음은 원래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여기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발을 이렇게 디딜 수 있도록. 또 앞발로 장난감을 잡으려 하면 이게 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가 이렇게 노는 거에서 이제 재미 붙이면 그때부터 혼자서도 이렇게 놀 수 있거든요. 달리면서.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는. 아니 저게 가능하다고요? 사용하는 법은 얼추 다 알려줬으니까 저희가 한번 이제 외출했다가 아이가 정말로 잘 사용하고 엄마 외출하는 거 신경 안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가시다. 과연 백호가 울지 않고 잘 있어줄까요? 실전처럼 진행해보는데요. 근데 저 먹이 퍼즐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 한 30분? 먹고 나면 또 다시 근데 그때는 같이 훈련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애가 엄마한테 지금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독립심을 키워주는 그 별개의 훈련을 같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엄마 없을 때도 엄마가 그 전에 좀 독립심 심어준 거랑 내가 집중해서 노는 거랑 같이 효과를 발휘하면 엄마 없을 때 우는 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자 남은 백호. 이대로 솔루션 실패인가요? 그런데 이때 미영철표 놀이동산에 관심을 보이는 녀석. 백호도 놀이동산이 마음에 드나 보네요. 더 이상 울지 않고 혼자서 잘 노는 모습이죠. 시간이 꽤 지난 후 집으로 돌아온 김쌤과 보호자. 백호 잘 놀고 있었나 보네. 어디 보자. 간식들 많이 먹었네요. 아까 사료 넣은 것도, 여기 있는 것도. 있는 동안에 꽤 잘 썼는데요. 막 백호 잘 노네, 잘 놀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엄마는 그냥 엄마 할 일 하시고 백호는 그냥 혼자서 자기 자립심 기르면서
자기가 먹을 거 챙겨서 얻어내고 점점 독립심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백호야, 씩씩한 반려묘가 되길 응원할게.